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집중력이 필요로 하죠. 예. 아, 이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비가 추적추적 오면, 예, 중개사분들이 또 기상의 변화에 민감해가지고, 예, 그러면 또 내가 왜 또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지? 뭐 이런 또, 뭐. 그러니까 인강을 효과적으로 이제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그 파트 있잖아요. 다 보시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듣고 이해가 안 되는 파트 있으면 거기 찾아가지고 한 세 번 돌려보는 식으로. 쉽진 않죠.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되면 들고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물어보죠. 물어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메모를 했다가 이게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걸로 메모했다가 다음 주에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게 쌓이면은 여러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 한 번에 쭉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정확하게 해소가 해야지 여러분끼리 합의 보고 끝나면은 큰일 난다고요. 그죠? 합의 보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이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네? 내일이면 7월 아닌가요? 예. 네. 네. 이제 뭐 한 120일 정도? 뭐 그 정도 남은 거죠. 120일 정도? 예. 네. 여러분이 저기 10월 31일 날 시험이니까. 123일. 그러니까 123일이면 다음 주에 제가 오면은, 그렇잖아요. 그럼 116일 뭐 이렇게 남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오게 되면 뭐 109일 이렇게 나가고, 102일. 그냥 팍팍팍 주는 거죠. 예. 네.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그래도 용어라도 조금씩이라도 정리는 좀 해두시고 1차에 대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게 돌아가서 9월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적응이 좀 돼요. 왜냐하면 반복이 계속 돌아가니까 이 시험이 반복이거든요. 그럼 반복의 효과가 제일 잘 나타날 때 어떠냐면 9월달에 이제 동영을 해요. 그럼 40문제에 전범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전 40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잊어먹는 이유가 순서대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간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간평 이전 애들은 지금 다 어디론가 떨어보내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또 기억이 나는데 뒤에가 또 사라지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을.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한 네 번 돌아가요. 그럼 네 번 돌아간다는 얘기는 전범위로 가 네 번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단한 문제 나오면은 답이 그냥 딱 보여요. 간단한 것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단계가 되고 마지막 마무리 좀 하시면은 난이도가 예년하고 비슷하다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6점 이상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일단 민법하고 밸런스가 또 맞아야 돼요. 예, 한쪽만 6점이 나고 한쪽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타깝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평균이 뭐 55점, 뭐 57.5 뭐 이렇게 떨어지면 억울하잖아요.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금 더 마무리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아마 돌으시는 것 같은데 로테이션으로. 예. 나중에 문제 풀이하고 또 동영 이런 거 하고 올 때는 직접 와서 부딪혀서 해결을 하는 게 훨씬 날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만큼은. 예, 그래서 그렇죠. 와서 왜냐하면 인강으로 볼 때 하고 여기서 할 때는 그때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전범위를 돌고 있을 때. 그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동영을 드릴 때는 시험하고 무관한 애들은 잘 안 넣어요. 뭐 어쩌다 활용이 되거나 애들은 안 넣고 주로 많이 인용이 되거나 많이 물어봤던 애들을 중심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져요. 그럼 저희가 문제 구성을 해드리면은 실전하고 맞게끔 배열을 해드려요. 그러니까는 이 단문, 중문, 장문 섞어 드리고 긍정형하고 부정형 있죠.
최소한 50대 50의 비율로 넣어드리고, 예,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어쩔 수 없이 9문제 정도는 넣어줘야 돼요. 7에서 9개 정도는 배열이 그렇게 가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론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애들이 있죠. 예, 그 애들이 이제 문제 구성을 바꿔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한 두세 번 돌면 조금 어느새 감이 와요. 아,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왜 여기가 물어보게 되는지 주로 자주 인용이 된 애들 위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면 무난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잘 안 되면 선방식에서 계산이나 힘들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앞에 있는 대로 뭐 시산가 이런 거 정도는 간단한 거잖아요. 예, 조정할 때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는 거. 뭐 그 포인트 되는 애들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는 거죠. 정이 안 되는데 그걸 뭐 집착을 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거래 사례 비교법 있죠. 예. 예, 거기 보시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등의 이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이죠. 거기 사정 보정 이런 거 가로 놓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인용할 수 있고 용어도 이렇게 인용이 된 거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은 장점은요, 다른 방법보다 객관적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 있죠. 예, 사례를 기준으로 유추하기 때문에 이 객관적이라는 얘기고, 가치 추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있죠. 다른 방법보다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원가법이나 뭐 수익 방식이나 뭐 이렇게 구할 때 일단 이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사기 사건 하게 되면 시세보다 훨씬 싸거나 비싸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을 때 판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적정한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를 요구하는 거죠. 그때 요구했던 게 뭐냐면 계약서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계약서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옛날엔 계약서가 두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낼 때 쓰는 계약서, 실거래 계약서. 근데 실거래 계약서를 구하기가 힘들었다고요. 갖다 내면 반대편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이거 세금 포탈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력, 그, 저, 계약서 구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나마 훨씬 낮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얘는 거래 사례가 없으면은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거래 사례를 구하기 힘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공공 또는 공익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죠. 이런 애들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리고 얘는 수익을 발생한 애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주거용이 많다 보니까 수익성 부동산 평가할 때도 적합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얘가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주택인데 임대를 준다라고 가정하면 임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그 가정을 하면은 이제 수익 방식을 쓸 수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례 자료의 선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부합되는 사례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례를 구해야 돼요. 위치의 유사성이 있죠. 예, 그게 뭐냐면 평가사는 이 대상 부동산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를 구하는 걸 제일 선호해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 구하기 힘들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 구하라는 거예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 구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인근 지역에서 구하기 힘들면 유사 지역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걔는 지역 간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지역 요인의 비교를 통해서 그 격차가 보정될 수 있는 사례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인 유사성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 대상 부동산 하고요. 예, 뭐 규모라든가 또는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구조라든가 지목이라든가 이게 유사한 애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개별 요인의 비교를 통해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한 사례 구해야 되냐면, 예,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알고 있는 사례 구해야 되냐면 거래 시점을. 그러니까 시점 수정이라는 게요, 거래 시점이 있고 무슨 시점이 있을 때요, 기준 시점이 있을 때 이게 차이가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으면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한 달 전에 거래된 건지 6개월 전에 거래된 건지를 알아야 그 시세로부터 보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요 중에서는 얘가. 그래서 시점 수용이라는 거는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래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항상 여기는 무슨 시점이에요? 예, 기준 시점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부합이 되는데 거래 시점만 모르는 사례 있죠. 얘는 사례로 채택할 수 없어요. 이게 여기도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가능한 사례에 되냐면 사정 보정이 가능한 사례 있죠. 예, 이 사례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대표성이 있는 매매 사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는 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 228페이지 하단에 가면 대표성이 있는 매매 사례가 있고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가 있죠. 예,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 중에 그 거기 보면은 디귿에 당사자 간의 편의에 의한 매매 사례 있죠. 거기 보면은 이 자선단체 있죠. 자선단체에 의한 매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도시에 여기 양로원이 있을 때 양로원이 철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양로원에 있는 노인 양반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 있죠. 이걸 여기다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는데 이게 시가가 한 50억 정도 돼요. 부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근데 이렇게 기부하더라도 양로원은 양도세 물어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하고 양로원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50억이 아니라 5천만 원짜리로. 그러면은 세금 부담이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례로 수집하더라도 보정이 안 돼요. 이런 사례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수집해도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뭐 그런 부분까지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사정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금매에서 거래가 됐는데 그 바람에 시세보다 한 10% 싸게 거래됐다. 그럼 이후하고 몇 프로 싸게 거래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건 보정이 가능하죠. 그런 거래는 시장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해주냐면 사례 정상화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례 부동산 있죠. 얘를 무슨 부동산에 맞게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바꿔주는 거예요. 사례는 시세보다 싸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대상 부동산은 싸게 거래된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가격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정 보정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보정을 들어갈 때요. 이 방법이 비율 수정법이라는 걸 써요. 비율 수정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율을 수정하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이 비율 수정법 안에 들어가면은 승제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가감 방식이 있어요. 이게 가감 승제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그 중에 이거 쓰는 거예요. 승제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시험 낼 때는 상승식이라고 해요. 상승식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사례 가격 곱하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이렇게 들어가죠. 예,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 보면 요 보정 작업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항상 분모 있잖아요. 기준이 되는 분모가 이게 사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대상 부동산.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이 뭐냐면 모든 비교 항목을 다 100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위치가 있고 면적이 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위치가 더 중요해요. 예. 면적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위치는 돈 주고 사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역 요인 같은 거 비교할 때는 500 정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되는데 다 100이에요. 모든 항목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정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백분율이 있잖아요. 비율로.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례 부동산이 개별 사정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슨 부동산이?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얘는 보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만. 100에서 20 빼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례 가격이 8,000에 거래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시세보다 몇 프로? 20%. 그러면 100에서 20 빼면은 80분의 100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1.25 나와요. 그러면 8,000 곱하기 1.25 하죠? 그러면 1억으로 올라가요. 1억으로. 그럼 원래는 1억짜리인데 20% 싸게 거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분수식이잖아요. 그죠? 여기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분수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보정이 되면 곱하기 1.2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좀 빨라지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거예요. 똑같아요.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 비교할 때도 사례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례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대상 지역. 그래서 요거 요령을 알면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점 수정 들어가죠. 이 시점 수정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계산 문제 주죠. 거의 얘하고 얘는 안 줘요. 두 가지는. 그러니까 사정보 특별한 이 사정이 없다라고 해주고 시점 수정은 왜 할 필요가 없냐면 이렇게 줘요. 거래 시점이 있죠. 거래점에서 기준 시점이 있죠. 기준점까지의 지가 변동률이 있죠. 예, 이걸 줘요. 몇 프로라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무슨 시점이 되냐면 거래 시점이고요. 여기가 기준점이 될 때 여기도 똑같이 100이에요. 100인데 거래점부터 기준점까지 가격이 만약에 4%가 올랐죠. 그럼 플러스 4하면 돼요. 그럼 100분의 104니까 1.04. 5% 올랐다 그러면 100분의 105, 1.05. 뭐 그런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별다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조건을 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시점 수정이에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 비교라고 해놨죠. 예,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역 요인하고 무슨 요인 비교할 때, 개별 요인 비교할 때요. 여기서 요 지역 요인 비교는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수집했으면 할 필요 없어요. 유사적이었을 때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거의 안 해요. 조건을 줄 때 사례는 다 인근 지역에서 수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정에 들어갈 때 종합적 비교법이라고 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례 지역이 대상 지역보다 5%가 뭐 예를 들어서 우세하대요. 아, 열세하다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가 무슨 지역? 사례 지역. 여기가 대상 지역이에요. 비중은 다 100이에요. 100인데 5% 열세하니까 5 빼주면 돼요. 그럼 95분의 100이에요. 그렇게 보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근데 이게 만약에 평점법이라고 주죠? 그러면 이거는 항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되는 항목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이런 식으로 줘요. 주고 여기가 사례. 사례는 다 100을 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도 주냐면 이렇게 105로 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플러스 4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100이면은 요게 100분의 얼마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4라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100분의 104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3 그러면 그렇죠. 100분 그렇게 보정하는 거예요. 항목별로. 네,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기 230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죠. 예, 부동산의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 요인 비교치라고 물어봤죠. 거기에 보시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5%면 100분의 105죠. 그럼 1.05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 부동산이 3% 열세하죠. 그러면 100분의 100 마이너스 3이니까 100분의 97이에요. 그럼 0.97 나오겠죠. 형상 및 고전은 동일하고요. 행성장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4% 우세하죠. 그럼 1.04. 곱하면 되죠. 그러면 1.0594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 뭐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1.059 떨어진다고요. 이게 기출이에요. 그게 답이었다고요. 근데 여기도 비교 항목을 몇 개 줘요? 세 개 줘요. 항상 기본적으로 비교 항목은 세 개 나와요. 세 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거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례 가격에다가요. 뭐 하냐면 사정 보정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시점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과 무슨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면적 있죠. 이거에서 비준 가액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통상 얘 안 주고요. 사정 보정. 얘는 그냥 줘요.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라고. 그 다음에 지역도 인근 지역에서 소재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있죠. 여기서 항목을 두 개를 줘요. 두 개 정도. 그러면 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요렇게 비교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주죠. 두 개밖에 안 되죠. 그때는 면적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 개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몇 개밖에 안 준다. 세 개밖에 안 줘요. 그리고 이제,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는 경우 있죠. 얘는 이제 이런 얘기죠. 비교 표준지가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시점 수정하고요.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을 비교해요. 그래서 토지 가치를 구해요. 근데 위에 거하고 비교하게 되면 공시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표준지로 선정이 될 때 이미 이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시점 수정 할 필요 없어요. 지가 변동률 줘요. 그죠? 지역은 인근 지역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얘만 하면 돼요. 두 가지만. 여기서 두 개 줘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정도만 아시게 되면은 여기는 내용 자체가 더 간단해요. 그러면 만약에 비교 표준지 있죠? 얘가 100만 원이래요. 특별한 사정과 동기는 없대요. 1이에요. 100분의 100이니까. 근데 여기 나왔을 때 지역 인근 지역에서 수집했대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은 뭐 주냐면 한 4% 인상이 됐대요. 그러면 100분의 104니까 1.04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인근 지역에 소재하니까 이건 안 해도 돼요. 개별 요인을 비교하면 두 가지 항목을 줘요. 가로 조건은 만약에 비교 표준지 있죠. 걔가 5% 우세하다. 그러면 105분의 100이 되니까 그거 수치 계산하고 만약에 뭐 환경 조건은 거꾸로 대상 토지가 뭐 얘에서 5% 우세하다면 100분의 105에서 1.05. 그래서 두 가지만 여기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값이 도출이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간편한데 이번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30회. 얘가 29회. 얘가 28회.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예? 네? 아, 그건 아니고요. 아, 얘가 29회 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토지 가치 구할 때 있죠? 예, 얘로 구하는 거예요. 얘로 구하는데, 이게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회 때 얘가 나온 거예요. 얘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얘가 나오는 거죠. 작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 이거 어렵지 않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쭉 한번 이제 풀어보시게 될 거니까 그때 한번 또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요. 이 방법은 선호해요. 왜냐하면 비교되는 게 세 개밖에 없으니까 항목 찾아갖고 그냥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100분의 95는 0.95. 예, 100분의 97은 0.9. 예, 그 소수로 바꾸는 것만 빨리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면 수익 방식이라고 있죠. 예,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 환원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의의가 있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환원 대상이 되는 수익이 있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보면은 이게 한 해 있죠. 1년 동안 발생하는 거. 또는 여러 해 있죠. 여러 해 동안 발생한 수익을 기초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죠. 예, 그게 1년 동안 발생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수익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 보면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라고 해놨죠. 예, 그게 이제 보유기간 동안에 여러 해 동안 발생한 수익을 기초로.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요것만 준다는 거예요. 1년짜리. 그래서 거기 의에 보시게 되면 뭐를 구할 때요. 수익 가액을 구할 때 이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무슨 가액을 구한다. 예, 이게 직접 환원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요 수익 있죠. 이거 구하는 게 이거예요. 투자론에서 배웠던 가유순 있죠. 예,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를 구하냐면 수익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236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찾으셨나요? 예, 거기 가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 물어봤죠. 예, 거기 보면 가능총소득 주죠. 가능총소득을 얼마 줬어요? 예, 5천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시를 빼야 되죠. 예, 공시를 얼마를 줬냐면 5% 줬죠. 5천에 5%면 얼마냐면 250이에요. 그러면 얘 빼면은 유효 총소득이 4,750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경비 빼야 되죠. 예, 그래서 거기 경비 항목에 보면 유지관리비 있죠. 얘는 들어간다고요. 유지관리비는. 근데 유지관리비가 4,750에 3%가 아니라 5천에 3%에. 그래야지 암산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자 유지관리비가 5천에 3%면 150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부채서비스액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들어가죠. 소멸성 보험료니까. 그러면 100. 그 다음에 개인 업무비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150하고 100을 하면 250이죠. 그럼 4750에서 250 빼면 얘가 4500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기대율이 있고 환원율이 있죠. 무슨 이유를 적용하냐면 환원율을. 환원율이 몇 프로냐면 5%죠. 예, 그러면 9억 나와요. 이게. 얘가 10%면은 4억 5천 나오고. 그죠? 0.1일 때는 10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기출이에요, 이게. 이렇게 구하는 게. 그러니까는, 근데 이런 배열로 최근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이거하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래는 이 출제가 이쪽에 3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쉽게 내냐면 여기를 버리니까. 안 한다고요. 안 하니까 문제는 쉽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구할 거는. 근데 이게 실전에 들어가면요. 이거를 빨리 해가지고 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착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간단한 문제를 평가에서도 주니까 그거를 먼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3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상단에 직접 환원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직접 환원법이라는 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그래서 직접 환원법에 보면은 의의가 있죠. 그래서 걔는 수익가액 구할 때 이렇게 해놨잖아요.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환원 이율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는 계산 문제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여기도 순수익 각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순수익.
그럼 여기 있는 이 순수익 있죠? 이게 연간 수익이에요. 1년간. 그죠? 네. 근데 요 수익은요, 거기 보시면 조건이 통상의 이용 능력과 이용 방법에 의할 것 이렇게 해놨죠? 그게 최이어 이용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구한 수익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이고 규칙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된다고 해놨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반영하면 안 돼요. 일시적인 이윤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멸성 이윤이 있죠. 소멸성 이윤이 뭐냐면 초과 이윤이에요. 초과 이윤은 경쟁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익은 계속적이고 규칙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잖아요. 1층이 있죠. 1층이 비어지게 되면 건물주들이 1층을 놀리기가 아까우니까 이걸 행사 매장으로 대여해줘요. 근데 그 행사 매장은 한 달짜리예요. 한 달 동안에 사용료만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요 수익은 연간 수익을 얘기를 해요. 1년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 수익에 반영하게 되면 얘가 과대평가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접환원법에서는 이 환원율이라고 있어요. 예, 이 환원율을 보시게 되면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수익과 그 부동산 가격과의 비율로서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고 해놨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환원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예,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가령에서 10억이에요. 근데 얘가 1억이에요. 그럼 10분의 1이면 0.1이죠.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 10% 나오죠. 그러면 이 환원율이 이 부동산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죠. 10억에 10%면 1억이잖아요. 10억 대비 1억이면 10%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환원율이 미래 발생하는 소득이 있죠.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있죠. 환원할 때 얘가 할인율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서 이런 거죠. 소득이 얼마냐면 1억이죠. 얘를 할인율로 적용하게 되면 그럼 얘가 10억 나오죠. 이렇게. 그게 이제 환원율이죠. 그래서 이 환원율을 구하라고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요령이 똑같아요.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가유순. 예, 그리고 같이 주고. 그러면 환원율 구할 수 있죠. 그죠? 패턴이 간단하게 줘요. 단순하게. 원래.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계산 문제를 다 버리기는 뭐하고 몇 개라도 이렇게 추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추천도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해도 패턴이 달라지면 또 접근하기 힘드시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알아두실 거는 거기에 보면은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예.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환원율의 구성이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 돼 있고 뭐 이런 구성이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저기 또 딴 데서 할 때 그 쭉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 별로 뭐 반응이 차라리 안 들었던 게 낫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부담만 되고. 예.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은 있어요.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 돼 있는데 구조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요 자본 회수율이 상각률이에요. 감가상각 있죠. 여기 자본 수익률 있죠. 요건 뭐냐면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주는 게 이자율이죠. 예. 그런데 은행은 투자한 자본이 있죠. 걔가 보장이 되죠. 예. 그대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를 반영했냐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는 요 자본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 쓰여져요. 그래서 얘를 할인율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할인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가로놓기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들어갈 게 뭐냐.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각률 있죠? 예, 이거는 무슨 얘기하냐면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만약에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의 자본 수익률 있죠? 예, 얘가 1억짜리인데 얘를 10% 줬어요. 자본 수익률을. 그런데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지의 감가상각이 발생하냐면 발생하지 않아요. 토지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요 자본 수익률 있죠. 예, 이것만 반영해서 이렇게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은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건물 가치가 3억 정도인데 얘가 경제 내용 연수가 50년짜리예요. 그죠? 그러면 건물은 만약에 건물도 자본 수익률 10%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3억에 10%면 얼마예요? 근데 이 3천의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얘는 감가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10%만 적용해서 얘가 3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매년 가치가 감가가 되니까. 그래서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은 n분의 1을 써요. 상각률 계산할 때 그게 50년 있죠. 네, 분의 1이에요. 그러면 2% 나와요. 그러면 얘는 매년 3천만 원의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매년 2%의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려면 여기다가 2%를 가산해줘야죠. 그래야지 이 건물의 정확한 가치를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수익가액 구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요거를 구하는 방법을 환원 방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 235페이지 있죠. 예, 하단에 가게 되면 환원 방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직접법이라고 해놨죠. 토지 등과 같이 내용 연수가 무한해서 투하 자본에 대한 자본의 수가 불필요할 때. 그래서 토지는 거기 순수익을 자본 수익률 있죠. 그거로만 할인율을 쓰는 거예요. 상각률은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페이지 넘기시면 직선법이라고 나오죠. 그게 건물에 쓴다고 해놨죠. 근데 걔는 수익가액을 구할 때 자본 수익률 플러스 상각률이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n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가액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 얘는 자본 수익률 플러스 뭐를 자본 회수율까지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문제가 30회까지 오는 동안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이게 한 번 나왔을 때 그래서 아마 그때 내고 난 다음에 항의가 좀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표현을 직선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준 게 아니고요. 직선환원법, 감채기금환원법, 평준연금환원법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 표현은 우리나라 이제 그 대학 교수 중에 한 양반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 양반 이제 그 저서에만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이 부분에 이해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근데 이게 뭐 자주 나올 것 같으면요 저희가 하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해서 이게 이런 형식이다 알려드리는데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무난하다는 얘기죠. 대신에 앞 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이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개념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시게 되면 방법은 원래 별표는 해야 돼요. 그 방법이 있죠. 예,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해드리는데 이게 시장추출법이고요. 이게 조성법인데 예전에는 조성법으로 환원율 구하라고 감정평가 규칙에 있다가 걔도 삭제됐어요.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환원율은 무슨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 기준은 없어요. 근데 요 중에 여러분들한테 혹시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면 요거 세 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투자결합법을 보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물리적이니까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하고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수익률을 구해서 얘를 가중평균하면 전체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비판을 많이 받죠. 왜 비판을 많이 받냐면 건물주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만약에 5천 나왔죠.
근데 이 중에 토지로부터 얼마 나온 거고 건물로부터 얼마 나온 거라고 구분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발달한 게 금융적이에요. 금융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융자 받아서 투자하니까. 그러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이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 전체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계산값 물어볼 때. 이거. 근데 이거 어렵지 않게 주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뭐 계산을 자꾸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나마도 여기 같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이론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가정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르도법이라고 있죠. 에르도법은 이 투자 결합법이 있죠. 예, 이거를 비판 수정하고 나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레온 에르도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인데 요거는 지분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런 기업 브랜드 있죠. 예. 그래서 에르도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을. 아,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느냐. 얘는 조금 난 방법이다 이거죠. 지분과 저당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도 수익률을 계산할 때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분 투자자가 뭐를 계산할 때 환원 이율을 측정할 때 계산에 대한 그 수익률 있죠. 수익의 크기는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 사람은 세전을 썼어요. 예.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전이라는 얘기는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고 나온 게 얘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하고 이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경비로 공제가 되더라도 원금은 상환한 것만큼 내 지분이 늘어났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분 형성분이 있죠. 그거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10억에 샀는데 나중에 얘를 12억에 팔았어요. 그럼 남는 차액이 있죠. 가치상승분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에 가치상승분이 있죠. 예, 이것까지 감안해서 얘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얘는 뭐를 기초로 해요? 세전을 기초로 하니까 에르도법에서 환원율 구할 때는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도법으로 환원율을 구할 때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소득세율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근데 요거는 에르도법이 뭐를 기초로 한다는 거? 세전을. 그러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채감당법이 있죠. 얘만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목이 부채감당법이죠. 그러면 나한테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나한테 빌려간 원리금 갚을 수 있느냐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환원이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 있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상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부대에 가면 상사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환원율 구하라고. 구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이런 조건으로 주고 환원율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부채 감당률 기억하시나요? 공식? 응? 예요.
이거. 그러니까 출제자가 일부러 배열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3,000을 1,500으로 나누면 2 나온다고요. 거기다가 지분하고 대부 비율이 6대 4니까 40%. 저당 상수 0.177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 곱하기 얼마? 0.4 곱하기 0.177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로 0.1416 나와요. 그럼 14.16%라고요. 그게 답이었다고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가끔 선생들이 모의고사에서 내요. 이렇게. 근데 별로 또 권유하고 싶지 않은 건 또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게 했잖아요. 했는데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주면 분의 1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가 없는 거예요. 저당 상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그냥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누구의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게 다 저당 투자자가 중시하는 거죠. 부채 감당률 있죠.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내용이다. 네, 이런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아, 거기 237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직접환원법하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비교라고 해놨죠. 예, 아까 우리가 직접환원법은 뭐를 기초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네? 직접환원법은 얘 기초하잖아요. 뭐 여기에다가 환원 이유를 해서 무슨 가액을 수익가액 구하는 거죠. 그럼 얘가 순수익이잖아요. 순영업소득. 그죠? 그러니까 얘는 융자가 없다라는 가정이에요. 융자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죠. 얘는 세후 현금 수지 기준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융자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큰 차이가 일단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직접 환원법에 저당 조건이 있죠. 그 걔는 타인 자본 사용 안 하잖아요. 근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투자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소득 예,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감정평가 규칙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먼저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제 마무리하시면 끝나겠네요. 쉬었다 도록.